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오디에이션 능력과 또 고정박에 대한 리듬감을 키워볼 수 있는 놀이를 한번 소개할게요. 이 활동에 우리가 적용할 음악은 I Can Keep the Beat라는 노래거든요. 노래 제목만 보셔도 비트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고정박, 스테디 비트를 유지하면서 뭔가 나는 연주할 수 있어요, 이런 노래인데요. 이 음악에 딱히 가사는 없어요. 음악 반주만 쭉 연주가 되는 곡인데, 여기 안에 나름의 멜로디가 쭉쭉 진행되는 부분과 간주처럼 아주 간단하게 음악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멜로디가 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약간 스탑 같은 느낌으로 연주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아이에게 음악을 들려주세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음악인지. 자, 승현아, 음악 한번 들어봐. 어머니. 음악을 경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비트를 리듬 스틱으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자, 리듬 스틱은 이렇게 긴 나무 막대기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두드리면서 스테디 비트, 고정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악기인데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고정박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18개월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아이가 뭔가 어떤 음악이 들렸을 때 고정적인 박으로 연주를 못할 수도 있죠. 아직 경험이 없으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8개월 이후의 아이들은 어머님이 좀 끄집어내서, 끌어내서 우리 아이들이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비트에 반응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시기이니까 그 이상의 친구들에게 이 활동을 한번 적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이 들리면 이제 전주 부분 말고 노래가 시작되는, 멜로디가 시작되는 부분에 우리는 Keep the beat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아이와 함께 리듬 스틱으로 재미있게 놀아보세요. Ready, go! 아이 스스로 음악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어머님이 무조건 따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귀 기울일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쫑긋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